많이 좀 비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. 많이 빌고 가다 보면은 조상에서 죽이시겠습니까? 다 살려주시지. 막판까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이번에는 신축년 우리 닭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네. 선생님이 이제 이전에 닭띠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띠로 뽑아오셨어요. 우선 네네. 우선 일단 닭띠를 좀 조심해야 되는 띠로 뽑아오신 이유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. 우리 닭띠분들이 참 언변이 좋고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말도 잘하셔 보면은 되게 영리하신 분들이 많으셔요. 닭띠분들이. 근데 작년에 보면은 금전보다도 이 말로 말실수로 인해서 손해보고 구설 시비에 싸움 법정까지 가는 분들이 많으셨어요. 닭띠분들이. 그랬는데 참 안타깝게도 올해도 그 흐름이 조금 이어져. 중반까지 좀 이어져. 그 구설 시비 그런 게 관제 이런 쪽으로 이어지다 보니 좀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. 그런데도 닭띠분들 성향이 사람들하고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사람을 만날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만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조금 열 마디 할 거 두세 마디로 좀 줄이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. 그렇게 보이십니다. 말 조심을 하셔야 돼. 그게 득드네요. 네. 첫 번째 일단 29 되는 우리 닭띠분들 네. 운세 어떤지. 29 닭띠분들이 하는 일 쪽으로는 괜찮은데 손재수가 보이시거든? 돈을 빌려주면 떼일 수가 있고 계약을 하면 사기를 맞을 수가 있는 수전이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꼼꼼히 살피면서 가셔야지 안 그러면 진짜 내가 그놈 잡아서 진짜 잡아 죽인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막 분하고 억울할 일 생길 수 있어. 그리고 이제 41 되는 우리 닭띠분들. 41 닭띠분들도 보면 이 조상이 기운을 많이 타시고 조상이 바람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아. 그래서 무속인 분들 중에서도 이 닭띠분들이 많으시거든. 근데 일반인 분들도 이 닭띠분들이 이 신의 가물들이 좀 많으셔요. 그래갖고 몸이 몸수로다가 많이 치고 다치거나 몸이 그냥 이유 없이 많이 아프거나 아프신 분들이 많으셨거든. 그 기운이 좀 흘러가. 그 기운이 좀 올해가 조금 이렇게 막 금전으로 크게 치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정신적 고통수를 좀 받고 가야 된다. 이게 세게 오진 않아도 이게 은근히 1년간 계속 지속된다 그러시거든. 그게 더 기분 나쁜데요?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 그러든 약간 정신병 비슷하게 그런 쪽에 자꾸 정신적으로 신경 쓸 일이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 그런 거 무기력 이런 거가 많이 다운되고 발생이 되는 한 해예요. 참 우리 53세 닭 분들도 작년에 참 힘들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하시는데 그래도 53세 닭띠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올해는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웃을 일이 있고 한시름 내가 놓고 간다. 뭐 돈이 조금 없으면 어때? 자식이 또 잘 되면 또 기분이 좋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웃을 일은 생긴다 그러시니까 너무 답답해 마시고 본인 건강 체크만 잘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우리 65세 닭띠분들은 솔직히 이런 말은 이제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자손으로 인해서 자손이 좀 다칠 수도 있어. 뭐 이렇게 금전으로 많이 치거나 이런 것보다도 자손으로 좀 다치는 수전이 들어오시니까 좀 많이 빌어주시면서 본인 좀 공을 좀 들이셔야 될 것 같아. 맞아, 우리 닭띠분들한테 많이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. 삼재여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이고 우리 닭띠분들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굉장히 소띠만큼이나 일복도 많으시고 닭띠분들이 참 부지런해. 부지런하고 일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해. 쉬지를 않아. 닭띠분들도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사시는데 참 이렇게 고생 많이들 하셨어.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삼재 올해 또 마지막 나가는 삼재이다 보니까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올해 한 해는 딱 좀 이렇게 촉을 세우고 촉들이 좋으시니까 좀 촉 좀 세우고 마지막까지 조금 많이 좀 비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. 많이 빌고 가다 보면은 조상에서 죽이시겠습니까? 다 살려주시지. 막판까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